있습니다. 출발합니다. 경주천 200m 제3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안쪽 말들이 강세를 보입니다. 3번 마 라운하이 안쪽에서 반마신 앞서면서 선두 바깥쪽 2위는 4번 마 금성차밍 바깥쪽의 모습 보이면서 2위 따라붙고 3위는 5번 마 알짜가 바깥쪽의 모습 보이면서 추격하고 있습니다. 외곽쪽에 9번 마 스트리트 강자 12번 마 바비블레이드 바깥쪽의 모습 보이고 안쪽에 1번 마 가보사랑에도 거리차를 좁히면서 3, 4, 6권 이제 3코너 중반 벗어납니다. 계속해서 초반 선두 중반까지 끌고 가는 3번 마 라운하이 바깥쪽에 반 마신의 거리차를 보이면서 두 마리가 추격을 합니다. 4번 마 금성차밍과 5번 마 알짜 5번 마 알짜가 3코너 돌아서 4코너에서 바깥쪽 조금 더 속도를 높여봅니다. 안쪽에 3번 마 라운하이 바깥쪽 이제 거리차 없이 팽팽히 맞서는 바깥쪽 4번 마 금성차밍과 5번 마 알짜 3마리가 머리를 나란히 맞댑니다. 1번 마 가보사랑이까지 선두 다툼에 가세하면서 4마리 먼저 앞서면서 직선주로 들어섭니다. 직선주로 5번 마 알짜가 바깥쪽에서 치고 나옵니다. 5번 마 알짜 선두로 우승합니다. 안쪽에서 9번 마 스트리트 강자도 올라오고 4번 마 성차밍 안쪽에서 치고 나옵니다. 6번 마 흑캡틴 6번 마 흑캡틴과 바깥쪽에 9번 마 스트리트 강자 직선주로 두 마리가 돋보입니다. 그중 9번 마 스트리트 강자가 바깥쪽에서 입맛이 앞섭니다. 단독 선두 2위는 6번 마 흑캡틴과 3위는 1번 마 가보사랑의 안쪽에서 거리차를 줍니다. 9번 마 스트리트 강자 그대로 단독 선두 2위는 6번 3위는 1번 마 가보사랑의 모습 보이면서 결승선 통과합니다. 1200m 제 3경주 결승선 직선주로 혼전 상황에서 가장 강했던 말은 9번 마 스트리트 강자였습니다. 결승선 직선 경주거리 1700m 국산 6등급의 5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아즈위스톤과 5번 호수와 두 마리 빠른 출발 보였고 바깥쪽에서는 9번 원더풀 오렌지와 11번 깨우침이 치고 나면서 선두권을 노립니다. 선행은 4번 아즈위스톤입니다. 박우른 기수와 함께 선두에 나섰고 바깥쪽에서 9번 원더풀 오렌지와 11번 깨우침이 2, 3위 줄이 노려나옵니다. 5번 호수와는 서두르지 않고 안쪽에서 4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길게 늘어지는 전개를 보이면서 이제 2코너를 선해 뒷직선주로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4번 아즈위스톤 계속해서 1마신 차 우세입니다. 2위는 11번 깨우침 안쪽에서 9번 원더풀 오렌지가 3위로 달립니다. 선두그룹 3마리가 1마신 차 1마신 차의 간격을 보이고 있고 4마신 뒤에서 5번 호수와가 중간그룹 이끌면서 4위 3번 PNS 로얄이 5위로 달립니다. 중간그룹에는 1번 밀키쉐리가 6위권 자리하고 있고 12번 호남대로가 7위 하위권에는 2번 A1킹과 8번 레지나 가장 뒤쪽에 10번 풍문으로와 4번 7번 킹 오브 더 필드 가장 뒤쪽에 6번 더블핀 달리면서 이제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4번 아즈위스톤이 2마신 앞서면서 먼저 3코너를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11번 깨우침과 9번 원더풀 오렌지 여전히 두 마리가 2마신차 1마신차 2, 3위로 달리고 있고 5번 호수와도 여전히 4위 자리를 차지한 가운데 이제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선두 4번 아즈위스톤을 위협해 나오는 바깥쪽 11번 깨우침입니다. 11번 깨우침 1700m 첫 도전에서 이제 4번 아즈위스톤을 넘어서서 먼저 직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11번 깨우침이 단독 선두 나서기 시작했고 안쪽 거리 무뎌지는 4번 아즈위스톤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외곽에 1번 밀키쉐리입니다. 1번 밀키쉐리가 순식간에 치고 나면서 11번 깨우침을 위협해 나옵니다. 1번 밀키쉐리가 바깥쪽 역전에 성공하고 있고 안쪽에서는 11번 깨우침을 위협해 나오는 12번 호남대로 바깥쪽 9번 원더풀 오렌지는 아직까지 4위권입니다. 선두는 1번 밀키쉐리 2위는 12번 호남대로 1번 12번 두 마리 싸움에 바깥쪽 9번 원더풀 오렌지가 3위입니다. 1번 12번 9번 1번 밀키쉐리를 앞세우고 12번 호남대로와 9번 원더풀 오렌지 3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주파기록 1분 54초 3이었습니다. 1700m 국산 6등급의 5경주 직선주로 접어들 때까지만 해도 11번 깨우침의 기세가 등등했습니다만